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귀하고 복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 그 귀하고 복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삶의 왕 예수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많은 숫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살에 무엇을 해야 되며 얼마가 있어야 되며 숫자가 얼만큼 많아야지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평가되는 것은 단 하나야. 너는 내 것이라. 이 귀한 가치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이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에 그 귀한 가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가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단은 오늘도 그 숫자로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그 숫자로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끊임없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 그 사회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왕 대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신수동 가운데, 이 마포 지역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국 땅에 하나님 그 가치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숫자에 휘둘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 대신 주께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규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그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백성을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의 고백을 안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신으로, 그리스도
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계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마당의 왕 강하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씻으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 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Yeah.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은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왕인 삶을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보좌에 있었던 내 인생의 왕인 나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숫자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마음 속에 우둔한 내가 자리 잡아 우둔한 내가 왕으로 서 있어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는 무관하게 살아갔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조명하여 주실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셨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쫓아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원한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라 하니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날에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찬양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정하게 하시고 붙듯이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부산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우리 그 부산의 거리만큼 서울까지의 거리만큼 우리 그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안 반가우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데 이쪽으로 앉으시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네, 제가 이게 눈이 벌어져 버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도 예배 사역을 부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사실 부산에서 예배 사역을 하는 거 참 쉽지 않고 그런데 주중 예배를 저희도 목요일에 드리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예배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당신들 미친 예배자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도 시간 내서 예배하러 오거든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특별하신 것 같아요. 어제 주일 그렇게 예배하시고 또 월요일 또 직장을 가시든 학교를 가시든 쉽지 않은 날인데 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반응도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죠. 당신 참 대단한 예배자인 것 같아요. 한번 격려하시죠. 네. 모리아 워십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야,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태어난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라 그랬고,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살아났고, 그런 이름인 모리아. 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오늘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려갈까요? 저는 그 여러분 제 억양을 들어보니까 그 부산 토박이 같이 들리시나요? 네,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계속 부산에서 자랐고 군대에 있는 강원도에 잠시간 그 기간 외에는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또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믿지 않으시겠지만 운동을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또 결혼하고 나서 한 30kg가 찐 몸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억양이 굉장히 그 중점이고 또 억양이 부산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닌데 다른 지방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두 개를 다녔는데 하나는 찬양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대학원이 경기도에 하나가 있어요. 예, 거기 갔었어요. 근데 1기부터 5기까지 제가 간 기수까지 그 전부 다 저를 빼고는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사람. 전부 다 다른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 없었던 거죠.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억양을 어떻게 보통 하십니까? 끝을 올리시죠. 뭐 밥 먹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안 하세요? 근데 부산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밥 묻나? 뭐 재밌나? 자자.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기분 나쁘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옆에 분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전 선생님 식사로 갑시다. 근데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저는 식사로 가자니까요.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오세요 했더니 왜 화를 내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냐고 화를 낸 거 아니라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점심 내기 족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억양도 거칠고 그리고 제가 그 학부 때 성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승부욕도 있고. 근데 부산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으면은 4,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또 물가가 더 비싸네요. 그래서 한 그릇 사 먹는데 8,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제가 이 족구시합에서 져버리면 16,000원 내고 몇 그릇 먹는 거예요. 한 그릇밖에 못 먹는 거죠. 부산에서 네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예. 제가 인생 걸고 족구시합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인생 걸고 했죠. 장난 아니게 열심히 했습니다. 막 오고 가다가 세트 스코어가 1-1이 돼버렸어요.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듀스가 돼버렸어요. 우리 형제님도 듀스 되면 점수를 몇 점 더 내야 이기죠? 예, 2점을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서 서브를 했어요. 저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저희가 받아서 또 공격을 했어요. 이겼어요. 15-14가 된 거죠.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예, 제가 서브를 했어요. 저쪽에서 공격을 딱 하는데 네트에 발이 딱 닿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트에 발이 닿으면 누가 이긴 거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서 족구에 관심이 없습니까? 네트에 발이 닿게 되면 서브한 저희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정확하게 보고는 뒤에서 고함을 질렀죠. 돼 있다! 돼 있다고! 돼 있다!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트에 발이 닿았다고. 돼 있다! 돼 있다니까? 돼 있다! 돼 있다고요.
제가 성악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과 두성을 써서 굉장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다르니까 전도사님들이 당황을 하신 거죠. 갑자기 저 부산에서 올라온 전도사가 무슨 얘기 하나. 돼 있다고요. 돼 있다니까요. 돼 있다고요.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뛰어오더니 제 옆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돼 있다고요. 돼 있다니까요. 돼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치를 채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가 네트에 발이 닿였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서울에서는 되었다는 불에 되었을 때 되었다라고 한다고. 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불에 되었을 때 되었다라고 하냐고. 우리 부산에서는 불에 되었을 때 뒤따라고 한다고. 정말 그러거든요. 불에 대해서 뒤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맛있게 김치찌개를 얻어먹고 그 다음에 부산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스쳐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와 부산 어느 하나 차이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예배 때 소통이 잘 되고 있나? 나는 예배 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잘 나눠지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을 그 부어주시는 마음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나? 나의 예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때 소통이 잘 되시고 예배할 때마다 시원하시고 어제 드린 예배가 너무 좋고 오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셨고 그러십니까? 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원래 잘 이렇게 말 잘 안 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냐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하고도 소통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들이 보이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그 가장 가까이 산이 뭐가 있나요, 서울에? 예? 가장 가까이 백두산이 있어요. 예. 자, 백두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백두산에 여러분 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배가 뜰 정도로 물이 찼네요. 예. 그럼 이게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세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래요.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해답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로. 그죠? 그래서 그 해답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와 확증들은 과학자들 몫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 여러분, 증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라 그러죠. 그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마음에 확증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살이 30kg가 쪘어요. 예. 믿어지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겠어요. 저보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딱 들이밀면서 자 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아 믿겠어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지식인 것이죠. 지식. 예, 지식. 근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증거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확증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별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죠. 믿으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말씀이 정확한 것이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으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이 그 모리아 워십에 설교하러 오신 분들의 설교를 조금 이제 자주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오셨던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더라고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워십, 이 두 단어의 합성어. 결국은 어떤 존재에게 가치를 높여드리는 행위. 찬양도 마찬가지, 프레이즈, 누구를 칭찬하는 행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와 찬양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러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예.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겠냐고.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근데 노아는 이 믿음의 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증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놔주세요. 자, 첫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확인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거 믿고 신뢰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이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뭔가가 있으세요? 네. 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것이죠. 네. 요즘이나 그때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 보여주세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이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할 때 마지막 가사에 이게 있었어요. 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6장 성경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번역들이 다 달라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네, 여기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보면 해석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 이런 내용. 이게 사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의 딸.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후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가인들의 후손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무언가를 보고 살아가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버린 것 때문에 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그런 문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시대에는 왕부터 모든 병사들까지 같이 전쟁에 나가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다윗왕이 왕궁을 그냥 서성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곳을 바라봤더니 한 여성이 옷을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요. 형제님들, 여기서 잠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창문 밖을 이렇게 바람을 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건너편 집에 창문이 열려있네요. 근데 창문이 열려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인 거예요. 샤워장. 근데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 한 분이 옷을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한번 답해 보십시오. 누군지 다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형제님. 창문을 열었는데 상대방을 봤는데 어떤 여성이 홀딱 보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뭔 상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을 닫아요? 방문을 닫아요? 창문을 닫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방문을 닫는데요. 지 혼자 보려고. 이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사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봐야죠. 그렇죠.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야죠. 그것이 둥지를 틀어버리니까 결국 다윗이 옳지 않은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들이 뭐 나도 생각지 않게 생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유혹이 될 만큼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 거절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해버렸어요.
선택하고 나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래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여성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여성을 불러오게 했고 범해버렸고 임신을 시켜버렸고 그것을 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허락해버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죄를 선택하면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해버리죠. 저희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토끼가 낮잠을 자가지고 또. 거북이가 안 쉬고 열심히 달려서. 예. 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토끼와 거북이는 똑같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갔어요. 하지만 출발을 하고 나서 토끼가 쌩하고 달려가고 나서 이상하다 거북이가 안 오네? 돌아봤더니 거북이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점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앞에 꼬린 지점이 목표점이 되지 않고 거북이가 목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잠시 잠을 자게 된 거죠. 하지만 거북이는 끝까지 목표점을 보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시각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다른 것을 보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나와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의 모습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을 유혹하는 것 같은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유혹들. 하지만 절대 여러분 이 중심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면 근처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면 근처에 밤 10시 넘어서 서면 거리를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한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부산의 해운대와 비슷해요. 여성들이 전부 헐벗고 다녀요. 옷들을 굉장히 짧게 입고 얇게 입고 비치게 입고 굉장히 유혹거리들이 많단 말이죠. 잠시 잠깐 시선이 뺏겨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시선을 놓아버리고 내 시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버리면 결국은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유혹들이 많아요. 학교에도 많죠. 요즘에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대중문화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결국은 옳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하고 가란 말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도 이 땅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보면 안 비슷한 거 보이세요? 굉장히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잖아요. 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 생각을 약화시켜버려요. 괜찮아. 보세요. 그 처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단이 나타나가지고는 한 얘기가 뭡니까? 그것을 약화시켜버리잖아요. 약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시각을 이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악한 영의 세력의 역할이란 것이죠.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것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째 줄에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함은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운 마음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도 이 감정이, 여러분 감정을 이렇게 숨기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죠. 재밌을 때는 웃어야죠. 기쁠 때는 즐거워해야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감정이 깨어지고 나서는 이것을 감추는 게 실력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감정을 감추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정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엎어버리시면서 분노하신 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셨단 말이에요. 예. 슬플 때는 슬퍼하셨단 말이죠. 감정을 숨기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보다 어쩌면 영의 세력의 다른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쏠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꽤 오랫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경외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망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몇 번 죄를 지어보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계속 멀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기회를 계속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물으시죠.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당신들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 억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딱 두시고 나서 이거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누려도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는 정녕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이거 먹으면 정말 죽구나. 하지만 이 두려운 것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의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에 계속 눈을 두고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 정말 풍요로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안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대로 살아내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간의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안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도 만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학교도 만들어요. 병원도 만들어요. 하지만 산둥수용소처럼 사람들을 고문시키는 그런 것도 만들어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문실도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만들지만 저것도 만들 수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믿어요? 못 믿죠. 못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믿고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듣고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그렇게 읽지는 않으세요?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 큐티해서 나의 만족감으로 큐티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진 않으세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실제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것에 있어서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는 책망하시는 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노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자,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죠? 방주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노아가 원래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배도 아니고 엄청난 배. 그리고 비가 분명히 올 것이라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어라 그러죠. 정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120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시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혼란스러웠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냉대하고.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월요일 저녁에 모리아 55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너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비 오는데 뭐 하는 거냐고. 너희들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월요일도 예배하고 주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노아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그러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요번에 참 감사하게도 또 특별하게도 특이하게도 신기하게도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루터는 사실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해버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야고보서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그러면 아 좀 행하면은 좀 이렇게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믿고 있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만 좀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조금 살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게끔 행동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늘을 봐도 비가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라라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는데 아무리 비가 와도 저 정도의 물이 찰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감정이 노아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후에 일어나는 방주를 만드는 그 행동,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대.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그죠? 지식도 있고 지식과 감정이 없는데 행동만 잘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모습,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다 갖춘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노아가 얻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집을 구원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이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부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아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노아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까지 이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감동받은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이 다 조롱을 했어요.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노아는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랬는데 끝에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까 아들들 보고 너희 그 며느리 다 데리고 와서 방주에 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노아의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버지가 배를 만들지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배를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 욕 다 들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하늘 보세요. 배가 완성됐는데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뭐 가족들 뭐 동물들 다 태우고 배에 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참아 들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좀 병원 좀 가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방주에 아들들이 타지 않았다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다 홍수 속에서 다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다 타, 너희 며느리 다 데리고 타 라고 했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가 방주에 다 탔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를 안 봤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욕을 먹는 우리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탔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이렇고 신앙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구원의 방주인 교회 갑시다, 구원의 방주인 예수께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신뢰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따라올까요? 노아는 자기 아들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어준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노아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를 타라 했을 때 다 타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 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노아의 방주도 굉장히 튼튼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마태복음에서 읽어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대요. 지금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한 상황 같아요. 더 튼튼한 방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튼튼한 방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의 안에 타야 안전할 수 있는 시대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의 방주 타러 가자 했을 때 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진짜 여러분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월요일 저녁까지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까? 왜 월요일 저녁까지 예배하게끔 하실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실까? 왜 행동하라고 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방주를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가 이렇게 가자라고 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울과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구원의 방주 같이 타자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들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네가 그렇게 인생 걸고 예배한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살아낼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렇게 격려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섭시다. 예.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섭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보통 분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월요일 저녁까지 예배하게끔 만드실까요? 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만드시고 월요일 저녁에 예배를 보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주위의 모든 사람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저래 갖고 교회 되겠나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2, 3분 정도
받은 메시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의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노하는 이 믿음 때문에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승리해 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으면 아버지 사랑에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더 성장하기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예 주여. 오우씨 주님, 하나님 도우세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노래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유치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말씀 보세요? 큐티 나세요?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 곱씹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뭘 기대하세요? 이제 같이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설교를 더욱더 깊이 있게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내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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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할 때도 대충대충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기도 도우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으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해요. 믿음 다해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해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시대. 믿음 다해요. 그 위에 서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표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는 프로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맛있다고 재밌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 할 얘기가 생기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냄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 안에 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의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월요일 저녁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신앙을 살아내겠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겠다라고 다음 주 예배 올 때 이 월요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고 우리께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에 뜨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이 필요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걷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끄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아워십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이윤 자매입니다. 우리아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는데 비를 뚫고 찾아와 주셔서 같이 예배해 주신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리아워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리아워십은 나를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오신 분들 얼굴이 저희도 많이 낯이 익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도 20분 전에 저희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먼저 입장하셔서 저희랑도 인사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모리아워십 예배가 네,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모리아워십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고 또 좋아요 추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모리아워십 검색하시면 저희 예배 실황 보실 수 있습니다. 갓피플과 CTSY 앱이라는 곳에서도 저희 예배 실황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더 하고 싶은 저희의 약간 쑥스러운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쑥스러운 마음 조금 용기 내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페이스북에 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립니다. 책갈피 이미 다 가져가셨겠지만 더 가져가셔서 네 살짝 교회에도 이렇게 놔주시고 동아리방이나 네 친구들한테 많이 뿌려주시고요. 네, 저희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이 크신 거 아시겠죠? 네, 마음이 되게 많이 품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표현이 안 돼서 이 자리에만 서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눈을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른 분 보시면서 다른 분께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 신뢰하시죠? 그 하나님 신뢰하시죠? 이 신뢰하심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셔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셔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사람 날 몰라셔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낸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요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과 조롱과 핍박에도 그 목표점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최후 승리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고백 위에, 그리고 이 모리아 워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것 나 사실은